자, 그러면 베스트 인 코리아 오늘의 게스트는 과연 어떤 팀일까요? 아주 기대가 됩니다. 베스트 인 코리아 오늘의 게스트는 바로 퍼스트입니다. 네, 먼저 인사부터 드릴까요? 네. 자, 네. 네. 얼레이스! 안녕하세요, 퍼스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베스트 인 코리아의 MC를 맡게 된 플로리아 예슬입니다. 자, 베스트 인 코리아는 베트남 시청자분들에게 한국의 문화와 케이팝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인데요. 우리 더스틴 분들 오늘 오시니까 너무 멋지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당찬 인사까지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혹시 MC 예슬이가 궁금한 점이 하나가 있어요. 뭔가요? 네. 네, 다시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베스트 인 코리아 오늘의 게스트는 과연 어떤 팀일까요? 아주 기대가 됩니다. 베스트 인 코리아 오늘의 게스트는 바로 퍼스트입니다. 네, 인사 부탁드릴까요? 네, 좋습니다. 셋, 넷, always! 안녕하세요, 퍼스트입니다. 네, 당찬 인사 너무 마음에 듭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멤버별 소개도 들어볼 수 있나요? 당연하죠. 네, 좋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퍼스트에서 막내와 랩을 맡고 있는 도준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준이. 네, 안녕하세요. 더스틴에서 랩을 맡고 있는 뉴비 선우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더스틴의 메인 보컬 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더스틴에서 보컬을 맡고 있는 승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더스틴 메인 댄서 제이제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제이제이. 네, 더스틴에서 리더를 담당하고 있는 뽀뽀모스 담당 슈입니다. 슈. 밝고 너무 긍정적인 에너지가 넘치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베스트 인 코리아 MC를 맡게 된 플로리아. 네네. 아주 기대가 됩니다. 베스트 인 코리아 오늘의 게스트는 바로 더스틴입니다. 네, 인사 부탁드릴까요? 네, 셋, 넷, always! 안녕하세요, 더스틴입니다. 혹시 멤버별 소개까지 안 들어볼 수 없잖아요. 대단하죠. 네, 안녕하세요. 더스틴에서 막내와 랩을 맡고 있는 도준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더스틴에서 새로 들어온 뉴비 랩을 맡고 있는 선호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선호. 네, 안녕하세요. 더스틴 메인 보컬 환희예요. 안녕. 네, 안녕하세요. 더스틴에서 보컬을 맡고 있는 승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더스틴 메인 댄서 제이제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제이제이. 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더스틴에서 퍼포먼스를 담당하고 있는 더스틴 리더 시우입니다. 시우. 긍정적이고 밝은 인사까지 너무너무 잘 들었습니다. 네, 저는 베스트 인 코리아의 MC를 맡게 된 플로리아 예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베스트 인 코리아는 이제 베트남 시청자분들에게 한국의 문화와 케이팝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인데요. 베스트 인 코리아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인사 잘 들었고요. 그리고 저 MC 예슬이가 한번 궁금한 게 한 가지 있는데요. 네. 혹시 더스틴 분들은 베트남에 다녀오신 분들이 계신가요? 아마 있으시다면 손을 번쩍. 자, 하나 둘 셋 번쩍. 없습니다. 엄청나요. 네. 아, 근데 이제 가보고 싶으신 곳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 그렇죠. 네. 혹시 저는 네. 베트남을 가게 된다면 하노이를 빼낼 수 없잖아요. 그쵸? 네. 하노이. 네, 하노이 가서 진짜 본연의 쌀국수를 한번 먹어보고 싶습니다. 본연의 쌀국수요? 네, 쌀국수. 네. 뭐 대한민국에도 쌀국수는 많잖아요. 그쵸? 네, 근데 뭐 베트남의 쌀국수는 좀 다를 거라고 예상. 살짝 특별하다고 들었습니다. 아, 네. 정말요? 네. 그쵸, 아무래도 춘천을 가면 춘천 닭갈비가 있듯이 베트남에는 베트남 쌀국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아, 그거죠. 그리고 저는 쌀국수도 있지만 저는 월남쌈을 한번 월남쌈이요? 네, 한번 먹어보고 싶어요. 너무 맛있다고 소문이 자자해가지고. 저는 반쎄요. 혹시 아세요? 네? 반쎄요? 반쎄요? 반쎄요. 약간 느낌이 그 새우 느낌인데요? 맞아요? 새우요?
틀렸습니다. 아, 네, 약간 계란지단. 오케이. 계란지단에 약간의 그 뭐 야채들 올려서 아, 이렇게 돌돌 해서 그거 그거 봤습니다. 집에서. 아 진짜요? 네네. 저도요, 저도요. 그걸 보고서는 아 한번 먹어보고 싶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 네. 그러면 일단 뭐 어딜 갔는지, 어딜 가시는지 뭐 이런 걸 물어봤는데 뭐 없으셨다고 들었고요. 네네. 네, 그렇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식되면 저 MC 예슬도 휴가를 내가지고 꼭 한번 베트남에 가보고 싶은데요. 이제 더스틴 분들은 베트남에 가게 된다면 가장 하고 싶은 게 혹시 무엇이 있을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가장 가고 싶은 곳? 아니요, 아니요. 가게 된다면 가장 하고 싶은 하고 싶은 거? 네. 저는 아마 두 가지를 할 것 같은데. 네. 아까 그 한국에서도 약간 그 포토존이 있잖아요. 아, 네. 네. 아, 그렇죠. 베트남의 포토존을 찾아서 이제 사진도 찍고 네, 그 다음에 맛집 투어를 하지 않을까. 아까 말씀드렸던 앞에서 말씀드렸던 칼국수와 열람쌈을 먹으러 칼국수요? 쌀국수 제가 지금 약간 반스 때문에 정신이 혼미롭네요. 아 죄송합니다. 발음이 안 좋았던 것 같아요. 아 죄송합니다. 네. 칼국수 무슨 일이죠? 아 죄송합니다. 네, 뭐 또 있나요? 네, 또 있나요? 저는 네, 그 약간 감성적인 걸 좋아해가지고요. 바닷가에서 약간 그 노래 듣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베트남에 간다면 그 해변 있잖아요. 네네네. 이런 해변, 아름다운 해변에서 멤버들과 다 같이 놀면서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오, 멤버분들과 함께 하고 네네. 싶다. 네네. 어, 네. 그러면은 뭐 공연이나 뭐 이런 거는 안 하고 싶으신 걸로. 그거는 이제 하고 싶다는. 원래 한국말 끝까지 들어보는 거예요. 아, 그렇죠. 네, 그러면 공연까지 하고 싶은 걸로 이제 맞습니다.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돌발 질문을 하나 더 해볼게요. 네. 베트남은 참 볼거리도 많지만 이제 먹을거리도 많은 나라라고 알고 있는데요. 네. 이제 베트남에 가신 다음에 이제 뭐 꼭 먹어보고 싶으시는 음식 다시 한번 이제 말씀을 해주시면. 그러면은 네, 안 말해보신 이거는 하니 씨가 하니 씨. 저는 베트남에 가면 역시나 월남쌈. 월남쌈. 네. 역시. 아까 그거 들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월남쌈. 네. 아 그래요? 저는 갑자기 바뀔 것 같아요. 반스 어때요? 반스요? 반스가 아니라 반스예요. 네. 방세라는 줄 알았어요. 방세요? 아, 저는 반스라고 한 줄 알았습니다. 네. JJ씨는 혹시 뭐? 제가 주전부리를 되게 좋아해요. 주전부리. 네. 과자나 젤리나 이런 걸 좋아하는데 아, 그 이제 보통 이제 어떤 관광지를 가면 네. 어, 그 나라 음식을 먹잖아요. 네네. 저는 특이하게 그 나라에 가면 그 나라의 주전부리를 먹고 싶어요. 어. 네. 정말 특별한 거죠. 네네네. JJ씨가 그런 걸 먹을 때 손으로 안 먹어요. 아, 그럼 몰라. 젓가락으로. 무조건 젓가락으로. 제가 또 손에 묻히는 걸 정말 싫어해가지고. 네네. 제가 듣기로는 베트남도 그런 문화가 있다고 들었어요. 어, 진짜요? 아닐 수도 있어요. 잘 얘기해. 잘 얘기해. 아닐 수도 있지만. 네. 그렇다고 듣긴 했어요. 그렇다고 말씀해 주셔야 돼요. 어, 네. 아, 네. 말씀해 주실 거죠. 네, 좋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베트남에 가면 주전부리. 주전부리. 네, 과자를 먹고 싶습니다. 간식을 네. 먹고 싶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 베트남 팬분들이 이제 뭐 과자 이런 거 많이 선물해 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 좋아요. 네, 그러면 이제 뭐 SNS에 아, 이게 뭐가 맛있었다. 아. 어떤 맛이었다. 이런 거 뭐 후기. 네. 검증하겠습니다. 네, 올려주시는 걸로 네, 할게요. 좋습니다. 네, 그럼 뭐 베트남 여행만큼이나 이제 더스틴 분들의 앞으로의 활동 이제 저 MC 예슬은 정말 궁금해지는데요. 네. 앞으로의 활동 계획도 저 포함해서 알고 싶은 분들이 아주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말씀 한번 해주세요. 시우씨가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왜 선우씨? 선우씨 왜 안 하신 분이 한번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아니 뭐 앞으로의 활동 계획인데 저희들의 리더 시우씨께서 제가 하겠습니다. 네. 네. 저희가 네. 일단은 일본 투어를 앞두고 있습니다. 네. 일본 투어를 앞두고 있는데 지금 일단 시국이라서 네. 지금 계속 준비를 하고 있는 입장이고요. 네. 그리고 저희가 또 그 투어를 준비를 하면서 네. 이 집도 지금 컴백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 정말요? 네. 그래서 앞으로의 저의 행보와 그런 많은 관심과 사랑을 주시면 조금만 기대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면 멋진 모습으로 짜잔하고 더스틴이 등장하겠습니다. 아~